있습니다. 오늘 본회의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. 예산안 합의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. 예정된 시간대로 했으면 2시 정각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합의라는 게 참 잘 넘은 사람입니다. 또 다른 그 문제가 불거지고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 어쨌든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예산안이 오늘 합의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. 법정 시한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또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정말 민생에 필요한 예산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약자 보호 예산에 많은 그 줄인 예산을 투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. 그리고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일관된 원칙이 이 정부안을 정액시킬 수는 없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 이 정부 예산안을 정액시키지 않고 예산안을 합의를 했습니다. 했고 새만금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지역화폐 예산안 또 R&D 예산과 관련된 쟁점 예산은 서로 적정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예산안이 합의가 되고 소위 말해 시트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전에는 뭐 새벽 3시, 4시 이렇게까지 대기를 하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그것도 저는 뭐 바람직한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양당 간에 합의해서 내일 아침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오늘은 법사위에 처리된 민생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된 일정 본회의를 소화하면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의원님 여러분들 그 일정에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 당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의 상임 고문님들을 모시고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새로운 우리 지도체제와 관련된 고견을 들었습니다. 오히려 의원님들보다 더 활발하게 또 조금 더 자유로워서 그런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과 또 언론에 약속한 대로 제가 예산 처리가 끝나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지도체제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당의 구성원들 또 국민 또 필요하다면 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들어서 다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고 또 상황을 보는 시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그 다른 생각들을 녹여내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당이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를 잘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과정에서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실무적인 우리 원내수석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